참 어떡해요. 진짜 눈썹 좋아해가지고. 아, 눈썹 그만 좀 해. 알았어. 알았어. 오, 괜찮다. 꿈 어, 크게. 어, 그렇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렇지. 네. 난 너도 괜히 쓴 것 같아. 함께한 많은 추억이 있어 더욱 따뜻한 저녁. 문섭과 용태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오래도록 기억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듭니다. 야, 잘 탔다. 그나저나 야, 고맙다 야. 애들 때문에 캠프파이어도 다시 보고. 가족끼리 이렇게 나와서 시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지난 1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에 충분히 하나였습니다. 여기 왔을 때 그때 생각부터 쫙 하고 생각이 나네. 겨울에 우리 그 썰매장 만들 것도 그렇고, 그지? 서목지 농태. 어, 고생은 고생들하고, 또 물 셀까봐, 어? 어머니도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타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을 분들은 즐거워하셨잖아. 그날. 그 사이 문섭이 동생들을 위해 준비한 고기가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추워서 잠바 입고 왔더니 이거 잘해놨네.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도 오셨네요. 아니 근데 얼굴 더 좋아졌어. 좋아졌어요? 응. 어, 거기 가서 집에 가서 뒷밥이 좋은가 보다. 자네도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 이제 농가소득에도 많이 보탬이 되고. 아마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올해가 좀 많이 그 체험객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노인분들 계시다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활기도 좀 있었고, 또 아무래도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그동안. 고맙다. 아, 고맙긴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은 앞으로의 인생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벌써 1년 됐네, 어? 네, 저. 열심히들 고생했어. 잊지 말고, 얼마를 위하여자. 네. 얼마를 위하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이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던 청년들. 실패와 성공을 배우고 땀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기에 섬이 마을 청년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현실이다. 경험이죠, 경험.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던 경험. 그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고. 부지런해야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특용 작물을 더 배울 수 있게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한번 분홍이 되고 싶습니다. 로컬푸드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시는 분들이든 똑같이 즐겨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 건강해지는 그런 게 꿈이에요. 상품성 있는 그런 먹거리가 그 값어치를 받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 된 나이에 귀농을 하는 건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에 대한 기존의 업의 개념이 젊은 친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또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차원에서 비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